아, 이건 던전이고. 다시 볼게요. 돌아서 저 거리로 가는 건가? 왔던 데인가 안 왔던 데인가 헷갈리는데 왔으니까. 아, 안 왔던 구간이 맞네요. 엘리멘트는 저쪽에서 했으니까. 이름만 바꿔서 조작소리 다 쓰시네요. 네, 쉽게 배웠습니다. 계속 칼만 휘둘러서 배우다가 하려니까 귀찮네요. 여기 설마 줘라. 졸아래, 졸아래. 자, 밖으로 나가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. 어떻게 어디까지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고민되는 순간인데요. 일로 올라왔었나? 아래쪽 돌이 하나 있네요.
굴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있고요. 하트 조각. 없네. 이상한 벽을 찾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깊게 있는 걸 보면 당연히 하나쯤 있죠. 너 아니니. 11개짜리 파란색 조각. 뭐 그런 쪽이 가겠죠. 너 이제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뚫리죠. 없나? 없으니까 다시 백 가고 있습니다. 이쯤에 있으면은 헐, 피하라고 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. 혹시나 해서 옆에도 한번 파보고. 여기도 파보고. 뭐지? 왜 이렇게 빠져? 궁궐산에 와서 찾을 게 하나 더 있는데 장로님인가? 여기 어차피 뭐지? 저번에 피규어 뽑을 때 유정님이 있다고 했거든요. 저 왼쪽에도 씨앗이 올라올 것 같고 이상한 벽이 있었느냐 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투입금지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맞나보네요. 폭탄에 던지지 말라니 폭탄에 던져줬습니다. 이런거 그냥 큰 폭탄입니다. 헐. 폭탄을 구하러 여기
똑같을 것 같으니까. 헐, 폭탄 안 주네. 폭탄은 똑같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아니라고 해야 되겠어요. 나왔다. 돌빙 너무 이렇게 천천히 내 이거 봐. 냅다 던져주고. 폭탄 소지 개수가 늘어나면은 저기 학교였나요? 그쪽에 가서 30개까지 늘어났으니 좋긴 하네요. 폭탄 써야 되던 곳에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이쪽에 지금 할 건 한 것 같고, 오른쪽은 아마 다 동굴을 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가보면 알 테니까 일단은 바람에 비경 쪽으로 날라왔고요. 이쪽에는 저기 보물 상자 하나 있습니다. 이쪽 위쪽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곳 두 곳 더 있고요. 수영이랑 상관없네요. 대시할 때는 칼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서 나오고 형이 저기 길을 뚫어놨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다.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나무주기가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길을 안 만들어 놨었나? 변신을 해야 되겠네요. 저기 왜 안 일어났지? 일단 요 녀석 치워줄게요. 길 만들었고요. 이쪽이 아닌가? 움직이기 전에 꺼줘야 되는군요. 참
차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. 와, 드디어 도착했네요. 폭탄 소지 개수가 50개까지 늘어났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귀찮으니 오카리나를 타고 왔습니다. 이쪽에 가면 될 테니까 여기로 올라왔고요. 수영 가능해서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. 피코이도 빠지는구나. 여기는 왜 물인데 빠질까요? 늪이라고 해도 아무튼 파란색 조각을 하나 얻었습니다. 이번엔 요 아래쪽 떨어져 보자. 빨간색 조각. 여기 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왔고요. 아래쪽 어차피 뜯으니까 여기는 링크가 올라가는 것 같고, 꽃문양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? 별다른 건 없네. 넘어갈 수 있네. 저기는 지금 못 넘어가는데 이쪽에 넘어가려면 나뭇잎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또 있구나. 보물 상자. 안 보고 왔더니 얘가 아니네요. 아이고, 뭐 이렇게 적들이 많아. 반대쪽인가 보네. 자, 이쪽인가요? 하트 조각 하나 얻었습니다. 길이 없고 저쪽에 가기 위해서
번 또 오긴 와야 되나 보네요. 갈 만한 데가 없죠. 이쪽도 막혀 있고. 계속 빠져.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오른쪽에 저기 뭐지? 줄기가 하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있거든요.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